됐다 이제. 네 얼굴 찍으면서 가는 거야. 무슨 어 꼬맹이들이네. 어. 꼬맹이들. 아 귀엽네 애들이. 어. 아, 귀엽네. 애들 귀엽네. 그냥. 아 그래. 서풍 왔나? 애들이. 어? 하나가 찍고. 단소모. 역시. 귀엽네 애들이. 아기자기하구만. 또또이야 저거. 예, 그, 저희가 산지 오래돼서. 어, 진돗개용이 아니라 저거 애완견 같아요 저거. 너무. 저희가 산지 오래돼서. 네. 먼저 앞장을 서요. 우리 어디 갈지 알고. 집까지 막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요. 진짜 덥다. 피부가 엄청 탈 것 같아요. 지금 얼굴 빨갛죠 지금. 늦었어요, 네. 아 무겁지. 아 괜찮아. 여러분들 저희가 많이 잡으러 오겠습니다. 예. 네. 메뉴탕 먹죠? 잡아서. 아 먹방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3시, 3시 50분이네. 배고픈데 나 지금 밥 한 끼도 안 먹었는데. 5시에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배고픈데 진짜. 아 근데 600kg 주셨다. 와 미쳤다. 오늘 첫 야인데. 첫 야인데. 어. 너무 많이 주셨다 진짜. 동네가 이쁘고 좋네요. 근데 어떤 시골이든 다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래 동네가. 어 다 이쁘지 않나요 원래? 게스트는 다 완성되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게스트는 다 완성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서 매운탕이나 끓여 먹죠. 잡을 수 있으면. 예? 나중에 배 타고 잡을 건데. 일단 먹방 집이 여기 아닌데. 우리 집은 다른 데서 먹어요. 어? 혹시 트레이너세요? 30년을 잡아왔습니다. 30년을 잡았어요? 네. 뭐 어떤 포켓몬스터 잡으려고요? 메기 잡으러 왔습니다. 아, 메기 잡으러 왔어요? 아, 잉어킹이요? 네, 갸라도스.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시다. 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갸라도스는 원래 이런 걸로 잡아요. 이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지가. 예? 갑시다. 예. 갸라도스.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야 된다. 그쵸? 아, 너무 멀다? 어, 제가 보여주면서. 잉어킹 잡으러 지금 가고 있답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달인? 우리 기업주님 어서 오세요. 달인 몇 년째야 지금? 지금 30년째입니다. 30년째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 몇 마리 이상합니까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네, 좋고요. 여기에요, 여러분들. 물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여기 물가가 물고기가 엄청 많이 산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물고기 막 잡아가지고 어 매운탕 끓여 먹을 수 있으면 끓여 먹고 아니면 못 잡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정도 있어야겠죠 일단.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운 주세요 여러분들. 파이팅! 배터리 막방 하냐? 어 배퍼야 배퍼. 아 인간극장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나요? 귀여운 어린이 어서오세요. 지금 나중에 요리 먹방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리 못하지 않거든요. 지금 일한데 일아 지금. 점점 발전해 나갈 거라서. 네 일하는데 더 재밌게 오후 컨텐츠를 좀. 저녁에는 먹방이에요 여러분들. 저녁 먹방하고 오후 여기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 또 1시간 걸려요. 네 여기까지 오늘도 1시간도 네, 걸리고 1시간 반 걸리지 않았어? 네, 하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늘 하늘 오늘 진짜 하늘 너무 맑아요. 좋아요. 딱 두루미까지 이렇게 날라 댕길 정도로. 네 먹을 거 없으면 라면이라도 좀 어디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맑아요. 뒤에 왜 아줌마이신 줄 알았는데 개떡님이시네요. 너무하십니다. 이래봐도
들어와 그냥 막 그냥 들어와 오. 그냥 어?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쁘죠? 여기가 핫순 도곡이에요 여러분들. 어 제가 원래 살았던 곳이 도곡이라서 여기 이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고기. 원래 오늘 집도 지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실험하면 힘들까봐. 재료도 없다. 재료도 없으니까 슬슬 준비하죠. 아빠한테 말해서 미리 사야 돼요. 여러분 오후 컨텐츠 많이 좋아해 주시고 즐겨찾게 하면 알람 뜨니까 오후 컨텐츠 시간으로 한 시부터 두 시 사이? 어, 두 시에 킬 수도 있고, 또 두 시. 한 시나 두 시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살짝. 버스가 오늘도 한 시간 반 걸렸거든요. 네, 버스가 한 시간 반 걸려가지고. 오늘 한 시간 반이나 걸렸어. 저기. 와, 이런데 수박 까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지리죠? 그냥? 와. 예? 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물가, 와, 난리 납니다, 그냥. 얼굴 읽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어차피 시골 컨셉이라 촌놈 컨셉을 해야 돼서. 네. 저희가 원래 시골 사람이라서 촌놈 컨셉 해봤자 시골 사람이겠지만. 아,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다섯이 먹방할 수 있는데? 못하면 라면만 먹게 생겼습니다. 핫순 도곡이에요. 아, 초록향기 누나가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벌써 고기. 1000마리요? 1000마리요? 많이 잡아야죠. 아. 아, 모자 쓰라고요? 괜찮습니다, 누나. 피부 타도 상관없어요, 저는. 와, 물가. 와. 눈물이. 깊지 않나? 아니, 저 아래는. 어. 낮아. 그래, 무섭다. 야, 내 형이 살려줄게. 마시면. 형이 살려줄게. 형 믿어, 안 믿어. 다시 보여달라고요? 나온가 이거? 미끄러운데 부심이라. 어. 스발. 뱀 조심이라고요? 뱀이 이런데 조심해야죠. 뱀도 잡아버리겠습니다. 진드기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데 풀. 조심할 게 많아가지고. 와, 물 너무 깊은데? 와, 안 되겠다. 어. 왜 이렇게 많이 찼대, 물이? 비 와가지고인가 봐. 비 와서? 짝짝이 한번 살짝 조심하게 봐봐야겠어. 여기, 여기. 와, 너무 깊어요, 여러분들. 안 돼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 무서워요, 특히 이거. 낚싯대가 있어야겠네, 이거는, 나중에. 원래 물이 이 정도까지 아닌데. 어, 물이 이 정도까지 아닌데. 미끄러워요, 여기. 흘리겠다, 썰려나 봐. 여기 위험할 것 같은데, 너무. 어. 낚싯대는 안 갖고 왔는데. 아, 어, 찍어봐, 또 봐. 조심하네. 다 쓰기 남았어, 다 쓰기.
단쓰기. 오, 계속 잡아. 어, 단쓰기. 엄청 많았어. 야, 많이 잡아, 많이 단쓰기. 어. 살아야지. 어, 단쓰기. 어디다가, 네 주머니야, 저축이나. 잡자! 물고기 없다? 파도가 너무 세다. 봐봐요. 와. 시원합니까, 여러분들? 안 잡힌다, 안 잡혀. 가자. 딴데, 여기는 너무 세다, 물이. 와,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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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곰이. 곰이. 곰이 길코. 어. 야, 무서워한다, 사람들. 와, 길코. 우와, 뭐야, 이거. 꽃게가. 거의 꽃게 수준인데, 거미가? 아니야, 이거. 가자. 무섭다, 이게. 앞장 서다. 가자. 어,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저기 나가서. 어차피. 그럼 나가고. 왔다. 섹시하십니다. 어? 섹시하십니다. 어디였어? 이쪽. 이쪽 아닌가? 여기 좀 쉬자. 쉬었다가. 아, 누구 군댕이를 봅니까? 예? 다시 잡았다, 지금. 이거 라면 하나 넣어서 끓여 먹을까요? 이거? 어? 안 들어. 다시. 와, 우리 초록 향기 누나가 111개. 아, 향기 누나 111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그냥. 언버블, 니버블, 그냥.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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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111개를 또. 아. 그리고 차비는 벌었네요, 여러분들. 아까 600개 받고. 또 철회한 게 누나가 또 111개를 이렇게 쏴주시고. 이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차비는 벌었네요, 여러분들. 이제 요리 방송을 유튜브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딱 가마솥에 해가지고 밥도 짓고 저희들이 요리 같은 것도 해가지고 좀 맛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솥에 네. 딱 해가지고 양 맞게끔 해가지고 밥도 딱 해가지고 그거 유튜브용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구독 팍팍. 이제 매주 와서 오후 컨텐츠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1시부터 합니다. 또 저녁에도 먹방 해야 되니까 2시. 그리고 먹방은 10시에 다시 가요, 저희. 네. 구독 좀 팍팍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야, 근데 시원하더라, 계곡이 확실히. 어, 시원해. 찝찝하다, 찝찝해, 뭐. 물고뿐도 있어, 여기. 뭐 먹고 싶습니까? 뭐? 뭐 먹고 싶어? 음료수 땡깁니까? 아이스크림, 음료수. 나 음료수. 와, 사이다 막 덜컥덜컥 마시고 싶어, 진짜로. 막 얼음 동동 해가지고. 배고파요, 지금. 배도 고프다, 지금. 좀 힘들죠, 방송일은. 또 새벽 3시까지 소통하고 하려면 힘들겠죠, 좀? 아, 여기서 뭐 하냐고요? 여기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걸어서요. 네.
좋지 않습니까? 돗자리만 있어서 눕고 싶다. 네, 오늘 먹방 아직 안 정했어요. 시골 형제 같아요? 제 시골에 시골, 사람... 원래 시골 사람이에요. 네, 원래 네. 시골 사람입니다. 원래 시골 사람이라서. 아, 메밀소가 좋죠. 아, 메밀소 좋죠. 물고기 못 잡을 것 같아. 네. 저 물이 너무 깊어서 지금은. 아, 캔반선보다 여기가 더 잘생겨 보여요? 감사드립니다. 더워. 얇은 데서 잡아봐, 이따가. 나중에 배 타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 배 타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차 태워달라 해서 쇼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료수든 뭐든, 맞지? 아, 남포다기 언제 사야 될까? 막막하네. 오늘 말해야지, 아빠한테 사달라고. 이장님 같다고요? 그럼 무슨 저희가 이장님이니까. 거기 근데 꼭 집을 하나 지어야 될까? 뭐 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집을 지을 필요도 뭐 쓸 수 작은 작은데 아궁이랑 뭐 그냥 주방이랑 아궁이랑 그냥 동물을 막. 키우는 것만 하면 될까? 집까지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디 갈까요? 어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막? 아, 향기 누나, 그래요? 향기 누나, 감사드립니다. 네, 향기 누나는 내 팬인가 봐. 나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어? 감사드립니다. 아, 인간 글자 스튜디오 만들까요? 어, 그니까, 그래야죠, 당근. 와. 요리 방송은 2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장 보려면은 하순 장날에 봐야 돼요. 지금은 그거 장날이 아니라서. 다스기 잡아서 생활이 되나요? 생활 좀 돼요. 그래도 다스기가 좀 갑이 돼가지고. 비싼데? 힘들다, 힘들어. 움직여볼까? 볼까? 아, 움직여야지, 빨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갑시다. 내가 내릴게. 아직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할까? 갑시다. 보자. 아, 잠날에도 방송해보라고요? 누나? 알겠습니다. 가죠? 네, 슬슬. 잔터 먹방, 근데 잔터가 좀 비싸요. 여기가 싼 게 아니야, 좀. 좀 비싸가지고. 시다 여러분들. 네. 내 동네 할머니 집에서 가서 밥 얻어먹는 거는 실례지. 자, 우리 네, 집 우리 집에 있는데. 네, 우리 집에 먹는 게 맛있는 게 많은데. 하치하이킹도 안 되죠? 가능하죠. 하치하이킹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가 여기로 가야 되거든. 버스 타러 가면 여기 쭉 가야 돼요. 이렇게 쭉 여기까지 어려워요. 버스 타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버스 탈 수 있거든. 여기 큰 집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걸어서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중간에 하이킹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경운기 빌려서 타라고요 누나? 하순장 아마 어제였을 거예요. 네, 하순장이 어제였을걸요. 밥 안 먹으니까 더 좋아 보인다고? 아니지, 지금 배고파 뒤질 것 같은데, 지금. 어? 향기 여기로 와야 된다. 찍힌다. 너무 배고파요, 진짜. 어떡해요.
바꿔줘? 여기가 제가 예전에 고향이에요, 고향. 네, 고향. 아파. 뭐라도 싸우라고요? 뭐 싸울 게 있어요, 싸우지. 여기 또 찜질방이 있구나. 맞네. 그러게. 신기하다. 얘가 간주가 아니라 하순이에요, 하순. 근데 간주랑 뭐 하순은 똑같죠. 전라남도라서. 근데 피그리님 어서오세요. 어, 피그리 왔네? 피그리? 와, 햇빛이 직방이네, 그냥. 와. 지금, 여러분, 시원해요, 밖에? 여기 그나마 시원한데, 좀? 아, 까매지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타야죠, 원래. 여름에는 태닝 해야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여름에는 태닝이 직방이죠, 원래. 아, 지금 가운데.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좀 무겁다, 캠코더가. 이거 들어봐. 어? 이거 한, 들어볼래? 한 손. 아, 앞머리요? 올라가서 그래요, 앞머리가. 예. 네. 지금 집에 가요, 집에. 고향으로 다시 가요, 지금. 오늘이 진짜 덥대요. 차가 아직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 있었는데, 팔았어요, 저희. 어, 유지비가 좀 힘들어가지고, 예전에. 어, 차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나중에, 이거 반송 계속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지면 차 하나 사야겠죠? 와, 근데 바람 진짜 시원하고. 날씨는 더운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 다음에 낚싯대 때 가져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오, 덥다, 진짜. 진짜 이런데, 여러분들, 이런데 막 겁 나올 것 같아. 잠깐만. 막 이런데 겁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막? 멧돼지네 살 것 같고, 이런데. 어. 뱀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저기가. 제가 동생이에요, 제가. 근데, 억지비소예요, 지금 웃은 게. 햇빛 때문에, 여러분들. 햇빛이 너무 세다. 어. 햇빛 때문에 억지미소예요, 억지미소. 몇 시입니까? 4시 13분입니까? 앞으로 2시간 남았다 거의. 뭐 드실 거예요? 지금 미장이에요, 미장.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여기 오랜만에 왔어요. 네. 아, 우리 시드리언님 오셨어요? 오시니 꽤 됐다. 아, 그래? 지금 고향 가고 있어요, 고향. 이거 있고 집에 가기는 좀. 저희도 원래 도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어, 고양이 맛 시골이지. 평소에는 선글라스 안 껴요, 저. 평소에 선글라스 안 껴요. 그렇게 남을 게 없어, 선글라스. 예. 잔치구주 맛있죠. 아, 노가다냐고요? 네, 지금 노가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다슬기 5인분은 까기 귀찮아서 못 먹어요. 다슬기 5인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슬기가 나중에 다슬기 먹방 보여드릴게요. 다슬기 잡는 거랑 다슬기 먹방도 해드리고 좀 해드릴게요. 꼬맹이 나오네. 호야. 아 덥다 더워. 여기서 꼬리 흔들고 있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어? 오영아, 오영아. 멍멍. 뭐? 가자. 뭔가 들어. 지니. 주여 죽었습니다. 일단 집 좀 들어갑시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제 가족 사진. 현재 지금 TK 얘기 좀 하셨는데 선생님. 아 제 가족 사진 이런데. TK 쪽 민심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뭐 안보 때문에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힘든 게 우리가 안보는 게 힘든 게 우리가 물 좀 마실게요. 와 죽었다 진짜. 와 내야 와 진짜 거의 한 30몇 도 되는 것 같아. 와. 와. 겁나 시원하네. 여기 아까 그쪽이에요. 나갔는데. 방은 여기 옷 다 놔뒀어요. 저희가 원래 여기 살던 데잖아요. 옷을 여기 원래 여기 다 있었는데 옷을 여기 다 놔뒀어요. 옷. 더. 샤워하고 싶어. 아니요, 아직 밥 안 먹었어요. 밥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집에 뭐가 있지? 냉장고 많아요. 네, 가자. 지금 닭들이 여러분들 지금 빠져나왔어요 지금. 예? 닭들 좀 올려보낼게요. 닭들이 빠져나왔어. 야, 밖으로 나간,
또 이 새끼들 집을 나오려고 그래? 꼬꼬대지. 와, 것들이 말도 잘 못 나오면서. 자기 집에 가요, 근데. 잡아서 튀겨먹자고요? 근데 초보이니까 닭 먹어야겠죠? 근데 우리 이게 키우는 닭을 안 먹어요. 키우는 닭을 안 먹고. 왜냐면 닭이 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저희 아버지도 닭이 정이 있어서. 아, 닭이 뭐 하는 거야, 저거 도대체? 자꾸 나오냐, 닭이? 더워. 꼬맹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꼬맹아. 꼬맹이, 일로 와. 꼬맹아, 일로 와. 일로 와. 꼬맹이! 진짜 닭 세 마리 봐봐. 겁나 웃겨. 집 나오는 거 보소. 닭들이 미쳤나, 이거 대체, 어? 안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너 뭐야, 너는? 와, 말 안 듣네, 어? 끝날래. 소품도 나올 줄 아네. 닭을. 미쳐보겠네. 모이 많이 줬어요. 알 많이 나라고. 진짜 덥다. 와. 병아리는 없네. 조용히. 꼬꼬. 지금 찝찝하죠? 샤워하고 싶지. 아, 등목했었어요. 목말도 나왔어. 다시 들어가는데, 다. 오늘 저녁 먹방은 10시 합니다. 집에 가서 해요. 다시 한 6시 한 살짝 넘어서 아마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보여요?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보여요? 닭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의외로 막 사람들이 닭대가리 닭대가리 하잖아. 닭들도 똑똑해요. 은근히 진짜로 맞지? 닭들이 진짜 똑똑해요. 10시가 선다니. 자, 아, 오늘은 완전 찐텐이구만. 찐텐이다, 진짜. 날씨 좋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로 와서 같이 막 고기라도 구워 드시겠습니까? 같이? 아, 보기만 해도 치유돼요? 근데 닭이랑 참새랑 같이 살아요. 참새가 진짜 많아. 보여요? 여러분들? 고기 먹방 하고 싶은데 지금 날씨 너무 더운 것 같아서 고기가 먹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맞잖아요? 우리 마포 유인사님 어서오세요. 맞아요. 유튜브 보시면 마당 고기 먹방 있긴 있는데. 물가는 계곡이죠. 계곡. 계곡인데.
계곡인데 비가 와서 물이 불었어요. 물이 너무 많더라. 그래가지고 물 못 하겠어요. 여기가 도곡축청리에요. 도곡축청리. 우리 사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먹었나? 이거 반대로 어떻게 해? 어? 반대로 어떻게 해? 이렇게 찍으면서 움직이. 계속 움직여야지. 가자 청소하러. 여기가 석류나무랑 대추나무랑 여러가지 나무예요. 여기는 그거 그 나중에 이제 또 심어야죠. 하수는 계곡이에요. 라면도 없어요. 슈퍼 가려면은 한 여기서 한 1시간 가야 되는데 왕복으로 해서. 꼬맹아 어디가? 여러분들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집 청소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일단 이거 세워놓고
물어 떼겠나? 와, 쓰바 이거. 아, 우리 초록 향기 누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여행님 어서 오세요. 개빡치네. 목말라, 목말라. 좋잖아. 와, 우리 팬클럽, 우리 9834님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와. 이게 물을 뿌려야지 먼지가 안 날아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려야지 먼지가 안 날아다니면. 아니면 먼지가 많아서.
아, 힘들다 힘들어. 마당 시원하구나. 여러분들 실수하셨습니까? 다들 실수하셨나? 저희 상무지구인데 먹방은 상무지구에서 해요. 와, 살 빠졌다. 이제 더워요, 날씨 오늘. 이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해졌다, 많이. 나쁘지 않아. 어? 깨끗해졌어, 나는. 만들 게 많구만. 서울은 꾸리꾸리에요. 그래요? 여기를 정리 좀 할게요. 콘텐츠 굿이라고요? 아직 콘텐츠 되지도 않았어요. 뭐가 좀 만들어져야지 이제 되는데. 여기 물뿌려 닦아볼까? 좀 이따 닦아. 나중에 하면 되죠. 아저씨 먹방도 안 했어. 나중에는 여기서 먹방 제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천막도 지금 이게 약해갖고 천막도 제대로 쳐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도구 산 게 없어서 오늘 좀 산 게 없어요. 일단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일단 천막 같은 여기로 거. 주방을 하자고? 아니 여기 그 가마솥 같은 거. 어 가마솥 요리 방송. 여기서 요리 방송 여기 가져놓고 딱. 어 여기서 먹방은 여기서 하면 되잖아. 응. 먹방 여기서 하든가. 천막을 좀 더 쳐서 펴가지고. 어 그리고 밭이랑 이제 채소 쪼른 거 그냥 쪼른 데서 막 집은 뭐 집 표가 집은 집 대신 그냥 누워 있는 거 뭐 만든다 막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텐트 하나 치면 되겠어. 텐트? 어. 저희 아버지 쉬고 있어요. 날씨가 덥다고 쉬고 계십니다. 몇 시야? 지금 4시 40분. 뭐 하다 보니까 4시 40분이네. 와. 우리 플레이님 어서오세요. 음료수 먹고 싶어. 와. 야, 그거 조심해. 잘
나간다. 뭐 뒤로 올리면 천천히 올려. 첫날 어땠습니까? 오자. 첫날. 그래도 첫날 치고는 뭐 그래도 나름 많이 치웠죠 이 정도는. 우리 백두산 쓰레빠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덥다. 와. 지금 막 그 뭐지 우리가 운동할 때 있잖아. 뛰었다 온 거. 두통 날 것 같아요 내 생각 좀 더. 두통? 어. 와. 아니 여기를 두목키기도 좀 그렇지 않나? 우리 아부다비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이게 그냥 그냥 냅두던가 아니면 아궁이를 이쪽에 하든가 딴 데다 하든가. 아궁이가 근데 밥이 좀 깨끗한 데서 있어야지 좋아서. 그러니까 주방을 여기로 한 게 나아. 여기서 요리방 하면 될게. 넓어가지고 그래도. 그리고 그늘 딱 막아버리면 또 위에 또. 여기 천막 같은 걸로 하면 될것 같아 이거. 여기는 다른 걸로 하고. 어? 천막. 아니 그냥 위에를 막으면 돼 저렇게. 그냥. 지붕을 쌓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를 다른 걸로 쓰고. 이거는 이게 좀 거슬릴게.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좀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만들 때 왠지 이런 건 그러니까 주위에는 좀 깨끗해야 될 것 같아. 저런 나무 막 떨어지는 거 말고. 왜냐면 막아버려야지. 왜냐면 밥이 먼지가 떨어지잖아 만약에 막 그런 거. 어 그래서 막아버리고 위에 다른 천막으로 난파탕으로 어, 막아버리면 저기 막고. 우리 9834님 어서 오세요.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거는 아니요 저희 먹방하러 갈 때 다시 가야지. 생방할 때 10시에 생방을 다시 거의 강주 가서예요. 강주 가서 게 아니구나. 그지. 어스테다. 아니요. 저희 1시간 반 걸렸어요. 버스 타고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한 6시 좀 넘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가서 해야 돼서. 뭐 좀 드셔야지 않을까요? 아, 그니까요. 뭘 먹어야 돼? 뭐가 없던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냉장고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슈퍼를 가야 되는데, 지금 버스 타러 가기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차 한 대 뽑으라고요? 차 한 대 사고 싶긴 하네요. 내일은 뭐 해야 될까? 저거 주방 이제 가만 솥이랑 또 어떻게 만들어야지. 해야 만들어야 돼요. 미리 아빠한테 이제 물어봐야지. 아 차는 없어도 뭐 버스 타고 다녀서 상관은 없어요. 굳이 막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진 않아서 굳이 막 차를 뽑으면서 돌아다니진 않아도 돼서. 저희가 이거 그러니까 먹방 하면서 운동하려고 하는 거라서. 오늘 먹방 메뉴 오늘 왠지 중국집 먹을 것 같아요. 10시에는 좀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중국집이 빨리 닫아서
목소리 궁금하시니까? 예?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도 있지. 어. 집 구경 아까 시켜줬어요. 아, 근데, 생각해. 그래도 이투우 형이라서 말을 계속 해야겠다, 이거. 그지. 집 구경은 아까 시켜줬고, 일단, 오늘은, 인간 글자 1편이잖아, 여러분들. 1편이에요, 1편. 1편이라서 또, 너무 빠른 시도를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해야지. 이것도, 빠른 진도가 할수록 힘드니까, 몸이. 그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뭐 좀, 만들어야 돼, 내일은 또. 어떻게, 주방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화장실 재래식이에요. 화장실,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이에요, 저기. 네. 보여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화장실까지는. 네, 시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너 오늘 청소하느라. 오늘 청소 콘텐츠였죠? 청소 콘텐츠. 조준을 잘 써야 돼요. 조준을. 아, 단무지 때문에.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시 오셨네요. 여동생 잘 있어요. 부모님 집이에요, 여기는. 원래 우리가 살던 집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먹방 때문에 이사 갔지. 배달이 안 돼요, 여기. 그리고 슈퍼도 여기서 버스 타고 30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제 청소 이미지로, 청소를 조금 깔끔하고, 여기를 어떻게 도배를 하고, 어떻게 주방을 하나 만들고, 일단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여기 이제 저희 집은 먹방 거기는 다 해놨거든요. 이제 더 이상 집에 이제 먹방 거기는 원래 살던 집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 컨텐츠 해야 되잖아요. 여기 꾸며야 돼. 살 게 좀 많아가지고, 낫도 좀 사야 되고. 맞아. 낫도 잠깐만, 계산해보자. 낫 사야 되고. 제초 작업. 나무 판자 사야 되고. 또 뭐 사야 되지? 벽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도배하시고. 그리고 불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가마솥으로도 한계가 있지. 맞지? 여러 가지 사야 되냐. 가마솥은 어차피 밥만 딱 하면 되니까, 맞지? 여기가 요리 방송이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요리 컨텐츠지, 어떻게 보면. 가마솥도 사야겠네. 가마솥. 이거는 좀 구장을, 밥을 어떻게 저걸. 저기까지. 맞지? 사야지. 네, 당분간 이제 부모님 때문에 고지하는 게 아니라, 오후에 이제 잠깐 내려와요. 이제 네, 여기서. 혼자 계시니까,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고 하니까, 예. 네. 여기, 1시부터 2시부터 아니면 해서 한 6시나 7시까지예요. 여기 슈퍼가 있었는데 없어요, 이제. 슈퍼가 없어졌어. 슈퍼가 없고 버스를 가려면 버스 한 30분 동안 가야 돼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여기서. 그래서 사와서 다시 1시간 걸리고, 너무 애매해가지고 미리 사와야 돼요, 여기서 재료를 좀. 한번 솥던지에다가 삼겹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 그 솥뚜껑에다 삼겹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의견을 내주세요. 의견을 좀 내줘야 저희가 글 있잖아요. 그 공지사항에 글 써주는 거. 네.